궁금하지 않아? 정말 내가 죽였는지. 진짜 죽였어요?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? 넌 사람을 수단으로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, 지금? 입담으로 더 망가뜨리고 싶지 않니? 이 방법은 잘못됐어요. 그냥 인정해. 당신이 못하는 걸 나는 했다고. 로마, 너 진짜 이대로 할 거야? 호들갑 떨 거 없어. 네가 제때 뚫고 나사가 제때 열기만 하면. 다음 공고 예약까지 30분. 그 안에 모든 과정이 끝나야 돼. 병이라고 했죠? 과공감 증후군.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에 공감하는 순간 같이 아파요, 좀 과하게. 뭐 하는 겁니까, 유럽 씨? 그러는 당신은? 난 로움 씨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같이 싸우는 사람일 겁니다. 할게요, 변호. 들어가려고요. 태풍의 눈으로. 떨려요? 아니. 난 떨려요. 관찰관은 접니다. 유럽 씨가 아니라. 유럽 씨, 내일 봅시다. 변호사 한무영입니다. 가방 돌려주시죠. 한무영 변호사도 한패입니까? 다들 숨었네? 더럽게 미쳐나. 뭘 하시겠다고요? 지금 한무영님이 하려는 일 커리어 수어사이드예요. 이성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어요. 이런 거 왜 봅니까? 근데 이로움 씨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? 그냥 깜빵 동기예요. 번호 줄게. 위치 추적. 집이시죠? 저 위치 추적 당하고 있나요? 네, 비슷해요. 돈 좀 있냐? 아우, 술 냄새 진짜. 이로움 나왔어. 알아? 얼굴 좋아졌네. 이제 나도 조용. 조건이 있다도 교사를 때 그런다던가. Yep, I get what you're saying. 드디어 보겠네, 이런. 누나! 이해해요. 네가? 그래, 내가. 두구의 불탄 사체와 함께 방화흔이 가득한 19살짜리 소녀가 발견됐다. 피고인 이로움을 징역 15년에 처한다. 대표님께서도 이로움 씨 때문에 오신 겁니까? 이로움 씨가 그랬거든요. 10년 전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. 혹시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? 뭐가 그렇게 재밌니? 재밌지. 대한민국에서 정목의 씨를 말릴 거야. 그렇게 간단하게 몇 억을 통째로 넘겼다고요, 그 사람들이? 설명은 간단한 거지. 선수는? 이 계획 괜찮은 거죠, 전부? 내가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을 비우셨잖아. 세상엔 조건 없이 돕고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어요. 보통 친구라고 하죠. 자기가 도구란 걸 자각하지 못하니까 도구가 되는 거야. 마음껏 해, 친구.